할렐루야! 오늘의 양식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와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에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나의 아쉬움과 연약함을 모두 체험받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형제에게 잘못하거나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 자기 집 가정부였던 이모에게 너무나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눈물 흘려 하나님께 회개기도 한다고 기독방송에서 간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모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해야지 왜 하나님께만 회개기도 하냐는 반발성 댓글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를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웃사랑인 것을 잊기 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참소한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이웃 없는 참 말세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